안녕하십니까. 산이 좋아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8월 2일. 제가 방송이 요새 음이 안 좋아서 시험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왔어요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지금 제가 저 석포공방님한테 배운 자연농법 무관심 재배. 그냥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자연이 알아서 크게 풀도 같이 자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그냥 뭐 관심 없이 놔뒀는데 잘 크네요. 이게 노래도 있죠.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. 이게 백도라지입니다. 백도라지. 여기 한 꽃이, 귀한 꽃이 하나 폈네요. 하나. 이건 그냥 일반 청도라지가 하나 있네요. 요거. 이건, 이건 따서.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도라지 꽃이에요. 도라지 꽃. 그래서 백도라지. 기관지에도 좋고. 지금 제가 이렇게 이곳저곳에다 이렇게 뿌려놨는데 뭐 그냥 얘들은 자연이 알아서 키워주고 씨앗도 맺어서 떨어지고 이렇게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꽃차로도 드시고 이거 뭐 기관지 천식 몸에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도라지 영상을 한번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백도라지. 그리고 이 저희 사는 곳에는 뺑뺑돌로 높은 산이 많아요. 밤도 지금 많이 이제 커가네요. 그래서 산이 높은 산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제가 이렇게 키워봅니다. 도라지 꽃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지금 이제 8월 휴가철. 매미소리도 좋고 무더위에 장마 때도 비 안 오던 비가 계속 오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관심 속에 크는 우리 백도라지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간에 시험 방송을 지금 해보는 중인데 그간에 방송이 아주 음이 안 좋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우리 유치님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힘이 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무더위 건강 챙기시고 좋은 날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